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시간 아 소리 좀 질러주시고 분위기 좀 띄워야지 뭐 했어요 김태발 씨 밖에서 저기 티치 여봐요 뭘 봐요 시작 몇 달 만에 하니까 지금 군기 빠져가지고 좀 네. 제대로 해주셔야지 일단 마이너스 1점부터 네. 마이너스 1점 자 여기 갑니다.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방송 활동은 좀 뜸하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명품 가수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나왔습니다 먼저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스듬히의 태발이 형 태발이입니다 그건 뭔 소리예요? 아 비스듬히라는 노래가 다음 주에 제가 나오거든요. 음원이 비스듬히라는 그런 얘기를 왜 해 여기서? 잠깐 이렇게 막간을 통해 가지고 잠깐 해봤습니다. 아 김태발 씨 싱어송으로 해가지고 네네, 나온다고? 네네네. 비스듬히. 아 그 얘기를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한다고요. 아 하지 마세요. 네. 자 허리케인 라디오 다시 하면서 이 코너 다시 해달라는 분들 많았는데요. 힘든 싱어 이 코너 다시 시작하는데 먼저 김태발 씨 소감 좀 들어볼게요. 저는 제일 그 전문이잖아요. 제일 느껴지는 게 몸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 저기 제가 문자창이나 그 채팅창을 보면은 그 익숙했던 분들 그 닉네임들이 쫙 보일 때 아 돌아왔구나 저분들도 같이 오셨구나 해서 그게 가장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저분들 누군데 예를 들면 뭐 푸다당님도 계시고 또 구름바다님도 계시고 뭐 김인설님. 뭐 저랑 이름이 같은 또 태연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뵈면은 아 왔구나 네 분밖에 기억을 못하는구나 아니 이제 많은 분들 다 기억 여봐요 뭘 봐요 뭐 지금 출연료 수박 한 통간밖에 못 준다고 지금 준비도 제대로 안 해오고 있어 보니까 여보세요 뭘 보세요 참나 그러자나 마지막 생방송 하던 날 3월 15일 날 네. 그죠 네 그날 이제 힘든 싱어하고 생방송을 끝으로 했었는데 그날 한범 씨가 이겼는데 오늘 한범 씨는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스태프분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 봤는데 한범 씨가 스케줄이 좀 안 되셔 가지고 양보를 해 주셨어요. 저 대신 또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 오늘 새로운 두 분을 모셔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새로운 두 분을 김태발 씨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무명이지만 가수 인생 30년입니다. 와, 김태풍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지만 태풍 같은 인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름 탓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2014년 김무진으로 개명을 하면서 두레박 인생이란 곡으로 왕성히 활동 중인 원로급 신인 가수입니다. 김무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레박 인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원래는 제가 김태풍이었는데 네. 김무진으로 이름했어요. 네. 제 이름이 태풍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가수를 조금 이제 내려놓고 네. 다른 일을 하다가 이 힘든 싱어 우리 최일구 네. 진행자님의 허리케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자주 들으면서 아 태풍이고 허리케인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네, 잘 들었는데. 야, 또 이 힘든 싱어 예. 나오면 무조건 뜬다는데 진짜 예. 뜰까요? 뜹니다 여기 예. 무조건 뜬다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아요? 근데 우리 저 최일구 진행자님 저 얼굴 보면서 예.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또 초면에 이렇게 또 아니 긴장됐다고 그랬지 야, 내가 또 저 예. 오보를 막 하지 마 그러니까 김무진 씨 예, 예. 지금 예능 프로인데 갑자기 지금 의학 프로그램 분위기로 확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라디오만 듣고 계신 분은 송대관 씨가 나왔나 이럴 분 계실 것 같아 예. 자, 한 분 더 소개해 주십시오, 이제. 자, 여보세요. 뭘 보세요? 아주 쭉쭉 나가요. 뜸 들이지 말고. 아, 저 호흡을 끄는 게 누군데요, 지금. 막 뛰잖아, 지금. 아이, 자. 자, 이어서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든 싱어에 몇 차례 나오셨어요? 여보세요. 몇 차례 나오셨죠? 대답해 네. 주세요. 증인. 네, 그렇습니다. 네,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네. 여기 힘든 싱어에 좀 나오시면 이제 웬만하면 좀 뜨거든요. 자, 이분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수
진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슴에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서 가슴에 살포시 안고 싶은 네, 진영 밤나비라는 노래로 돌아온 밤나비. 네, 진영입니다. CD 갖고 오셔서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 예, 밤나비 진영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마지막 나왔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 겨울. 예. 작년이에요, 올 겨울이에요. 올 겨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올 겨울에. 아, 예. 그랬구나. 예. 한 청취자분께서 저희 임영웅 벌써 5년 되었네요. 힘든 싱어 9대가왕입니다. 9대가왕. 맞습니다. 네. 아니야, 임영웅 씨가 6대가왕 아니었어요? 그 족보 다시 뒤져봐요. 엑셀 뒤져봐. 내가 볼 땐 6대가왕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어서 좀, 예. 자 김무진 씨가 30년 경력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 언제부터 지금 연세를 물어봐도 됩니까 마일리지? 네, 이제 50 중반입니다. 50 중반이고 이제 그 안에 제가 이제 가요계에는 좀 늦게 출발했지만은 네. 그 안에 이제 뭐 다운타운가에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또 굴러먹고 자랐던. 지금 어떻게 굴러먹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뭐 나이트클럽도 했었고 예, 예. 뭐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지. 맞습니다. 나이트클럽도 해봤고 예, 반무대 많이 뛰셨어요. 네, 그래, 네. 그러다가 이제 가수를 꼭 해봐야 되겠다. 네. 가수를 또 주위에서도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지방에 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이 강주거든요. 예. 네, 강주시구나. 강주에 있는 정말 친한 후배가 정말 좋은 노래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두레박 인생이 3집인데 네. 정말 혼자는 살기 힘들다. 같이 이렇게 어울리며 기대고 살자. 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무진 씨 혹시 목소리 톤이 예. 본래 그렇게 까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 유난히 이제 방송이라서 좀 무게를 잡으신 거예요? 제 이제 원래 이제 트렌드가 예. 목소리가 좀 무겁고 예? 또 느끼하고. 근데 사투리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좀 이렇게 가볍게 그 광주 사투리를 좀 진하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럴까요? 예.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예. 짱민아, 우리는 거식이다. 예. 그래, 그렇게 간결하게. 예. 예. 자, 진영 씨. 네네. 진영 씨도 아까 뭐 밤나비인지 네. 뭐 꿈나비인지 뭐 나비 내셨어요? 네네. 뭐 어떤 겁니까, 이게? 그 꿈, 사랑. 네. 네, 우리 모두 꿈과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밤낮으로 네, 열심히 하잖아요. 외롭지만 열심히 하는데 모든 분들의 그 꿈과 사랑을 함께 또 위로하는 의미로 이렇게 노래 가사로 밤나비가 돼서 네, 위로 드리고자 네, 냈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여기 진영 씨 이 예. CD에 이 사진 보니까 어우 멋있게 잘 찍었네. 아, 이 감사합니다. 그 다운타운 네. 마천루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흑백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네. 야, 꼭 저기 TV 여자 앵커 같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어? 밤나비다 보니까 네. 밤에 관한 사진 좀 흑백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여러 장을 찍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진영 씨는 뭐 정오나 2시쯤에 무슨 네. 아나운서가 하는 통통 튀는 그런 프로그램 같고요. 아. 우리 김무진 씨는 한 10시쯤에 시사 사건 25시 뭐 그런 거 네. 하는 그런 프로를 양면으로 보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진영 씨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네. 노래를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아, 목소리만 듣기. 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저도 가수지만은 네. 뭐 좀 이제 좀 있다가 노래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희 일구행디 네. 오늘 뭐 심사위원으로 나오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 네. 목소리 들어보면 안다. 네. 아. 그렇지 오늘 심사위원 나오신 거 아닌 건 아니죠? 예, 가수로 나오고 제가 거예요? 참가자입니다. 심사위원은 이 김태발 씨입니다 오늘. 예. 김태발. 아 지금 한 청자의 문자 PD들은 모르는데 청취자가 알고 계시네. 맞아요. 임영웅의 힘든 싱어는 9대가왕이고 6대는 한강 씨였습니다. 아이고 저보다도 더 잘하시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자. 두 분 이제 홍보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수 김무진 씨부터 지금부터 30초 셀프 홍보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굿셀무의 지지진 김무진으로 가요계 입문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두레박 인생이 3집 앨범인데요. 정말 제 나름대로 소신 있게 정말 많이 준비했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받기 위해서 힘든 싱어 우리 또 최일부 진행자님이
진행하는 이 TBS 허리케인 힘든 싱어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유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끈끈하게 오래오래 됐습니까?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야, 분위기 찌우면 시사하네. 뭘 이렇게 밑에 보나 그랬더니 누구 매니저분이 카톡 보냈어요? 아니요. 본인이 카톡 보낸 거야? 아니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좀 스크립 해온 겁니다. 스크랩을 해온 거다. 아 메모해온 뭐, 거다. 그거를 네, 가지고 메모를 해 준비를 해오셨구나. 네, 제일고 진행자님 그 뭐야 삼행시 같은 거 이런 간단하게. 아 그런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 제가 이제 해놨죠. 이따가 이제 할 거예요. 네, 아니 물어보면은. 아 이제. 물어보면 네.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보면 안 하는 거. 안 할 거고. 예. 알았습니다. 근데 밖에서 저 PD들이 듣고 있다가. 저 김부진 씨 그 이야기하는 게 자기 소개하는 게 국회의원이 정견 발표하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예. 자 이제 진영 씨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30초 셀프 홍보 스타트. 안녕하십니까 진영입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밤나비라고 네 밤나비가 되어서 돌아온 진영입니다. 꿈 사랑을 위해서. 네,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외롭지만 힘을 내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진영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보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게 나비도 이제 종류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 호랑나비도 있고 뭐 많은데 어렵네. 혹시 이제 밤나비라는 거는 예. 혹시 뜻이 있습니까? 의미가? 그 그냥 좀 이렇게 찾아보면 네. 좀 이렇게 유흥스럽지만 밤에 불나비 뭐 이런 표현이 불나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나비가 밤에는 사실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봤어요? 밤에는 잘 안 움직여요? 제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 거 같은데. 여보세요. 뭘 보세요? 밤에 무슨 나비가 날아다니 안 날아다니. 내 텐트 건들지 마요 좀. 많이 컸어. 몇 달 동안. 낮과 밤이 밤 다 열심히 외롭지만 힘을 내서 열심히 한다는 의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네. 표현인 거지. 네. 물어봐. 밤에 나비가 날아다니네. 그런 거 왜 물어봐요? 따지냐. 자 오늘 두 분 처음 만나셨습니까? 예. 네. 처음 오늘 여기서. 네. 예. 저 오늘 다들 네. 열심히 좀 해주시고 자 김민 씨 어때요? 본인이 오늘 이길 것 같습니까? 오늘 첫 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5승을 거둬야지 이제 가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허리케인이 힘든 싱어이기 때문에 네. 대단한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 제가, 각오입니까? 대단한 각오가? 제가 이제 광주에서 네. 새벽밥 먹고 올라온 그 네. 저력과 새벽밥 먹고 여태 밥을 안 먹었어요? 네, 안 먹었습니다. 점심도 걸로 1승을 하고 제가 밥을 먹을 뭘 만약에 못하면? 못하면 이제 단식에 오늘, 들어갑니까? 네, 단식에 들어가야 돼요. 아, 이제 못하면은 이제 지방선거 나가야죠. 뭐. 진영 씨는 어때요? 아 무조건 그냥 거둘 수 있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죠. 그 나머지는 아니 거둘 수 있다 없다 1승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합니다. 자 그런 자세가 좋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 시작합니다. 두 분 정정당당하게 실력 보여주시고요. 서바이벌 힘든 싱어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아시죠? 김무진 또는 진영. 김무진은 1번, 진영은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씨부터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입니까? 아, 우연히 선배님의 남자인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우연히 씨 노래 중에 우연히 말고 남자인데라는 네. 노래. 나이트 클럽에서 그건 우연이고. 그러니까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아니 그것만 아는 거지 그거밖에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요즘 아니,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오늘 전체적으로 비도, 안 맞아 비도 많이 오고 네. 좀 이렇게 장마철이고 해서 신나는 노래 먼저 보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러면 돌아온 힘든 싱어 1승 첫 승에 도전하는 가수입니다. 먼저 진영 씨가 부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헤드폰 끼셨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금 뒤에 자 진영이 부릅니다. 남자인데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잠을 수도 있어.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도 빌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 여자도 울지 않는 데 남자인데. 예. 이 노래는 김태발 씨가 좀 마음에 새겨도 자주 불러야 될 것 같아. 남자인데 왜 이렇게 질질 짜고 그러냐 우냐. 아니, 이거 이 마음 약한 여자도 안 우는데. 네. 예. 아니 우는 거는 일구행디가 자유롭지 못하시죠. 아 그건 방송할 때 그 이제 그 감정 입이 돼서 그러는 거고 그게 아니고. 네. 아 맨날 생활하는데 힘들다고 뭐 회생 파산한다고 맨날. 네. 울고불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좀 파산 한 3, 4년 해봐요. 네, 안 울나. 네, 힘들고 그러죠. 김무진 씨는 뭐 딱 보니까. 네. 안 울 것 같아. 저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죠? 네. 산전수전 많이 겪으신 분 같아. 그죠? 제가 40대 초반 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네. 40대부터 50대까지 19, 10년간을 너무 힘드니까 눈물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예, 그랬군요. 저기 일병디 분위기 좀 이렇게 띄었을 때는 그 다음 후에 곧장 김무진 씨랑은 멘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네. 쳐져줘요. 아 그렇습니까? 예. 문자 소개해 주세요. 자, 네? 윤세호. 진영 씨 문자 소개해 주세요. 윤세호님께서 진영 씨 첫 소절부터 어머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나요?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그냥 살살 녹네요. 귀요강하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2037님께서는 진영님 너무 이쁘시네요. 밤낮이 대박 나세요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초록동자 님께서 진영님 지난번에 조금 짧게 나와가지고 아쉬웠는데 이번에 그냥 옷은 갑시다 해주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8364님께서 진영씨 오랜만에 들어보니 목소리가 참 간드러지네요. 참 귀호강합니다. 남자인데 따봉. 가수 김혜연씨랑 음색이 비슷하네요. 좋구나 하셨는데 그런 소리 들었어요 혹시? 약간 끝에 창법이 약간 비슷하다고 신나는 노래 들을 때 그래, 들어본 적 김현 씨가 뱀이다. 그쵸. 어 깜짝이다. 근데 태발이다. 어 야. 근데 이거 MR이 노래방 MR 같지 않은데요 이거? 직접 예, 어떻게 이렇게 구했습니까? 우연히 씨 오리지널 MR이에요? 네. 이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김무진 씨의 첫 번째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사랑이 한번 빠지고 싶어요. 우리 하동진 선배님의 노래인데. 나이가 몇인데 사랑에 빠지고 싶어요? 네? 요즘 사랑이 뭐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요. 누구? 조항조 씨의? 아니 하동진. 하동진 씨의? 예. 예. 하동진 우리 선배님의 노래인데.
예. 돌아와요 부산항에부터 먼저 아, 하시기로 했죠. 예, 예. 그거부터 먼저 돌아 부산항에 돌아온 다음에 사랑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빠지도록 하죠. 예. 네. 정리를 잘해주십니다. 네. TBS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렇죠. 돌아와요 부산항에. 자, 김무진 씨가 부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박수. 꽃피는 동백산에 폼도 조용히 봄이와 까마 영재 따나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전마다 멍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가고파 목이 메어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긴 날의 꿈이었지 별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움의 형제여 첫 번째 오겠습니다.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네, 4752님께서 1번 김무진 돌아와요 부산항에 호롱뿔 멋진 노래 깊이 있는 목소리로 신금을 울리시는 중저음 아자아자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중저음이요. 네. 그 저주파가 막 제 어깨를 막 이렇게 울리면서 저 지금 물리치료 받은 느낌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괜찮았어. 작곡가 선생님 네. 수많은 특곡을 남기고 계신 우리 김태현 작곡가 선생님입니다. 저 네?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김은희 칭찬을 뭐 수많은 수많은 뭐 히트곡을 남긴 예. 김태현 작곡가님 예. 무슨 수많은 노래가 있는데. 이 아저씨는 노래 딱 하나 있어요. 망신 망신 이름밖에 없다니까. 네. 자 이어드립니다. 5018님께서는 부산항 하면은 김무진 가수님 예. 이번에 1승 가자 목소리 죽입니다 해주셨고요. 4752님께서 김무진 1번 돌아요 부산항에 호롱불 아 이건 아까 이거 아까 한 거야. 1088 뭘 보세요. 아, 집중해요. 시간도 없어. 밖에서 이걸 안 지었잖아요. 지금 1088님께서 2번 김무진 저기는 1번이고 여기는 2번이야. 1번으로 갑니다. 예. 김무진 씨 화이팅. 무명 생활이 길었습니다. 말하는 목소리 들으니 가수보다 성우가 더 어울린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시네요. 그래요. 곧쟁하고 해틀 날이 있을 거예요. 하셨는데 아니 노래하실 때 가고파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 가고파 그런데 살짝 조용필 가왕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좀 가고파 곡이 있으시네요. 네 이제 우리 저 김태발 씨도. 모창은 잘하거든 조용필 씨 모창은. 안녕하세요 조용필입니다. 웃고 있어도. 여보세요. 그만하세요. 다음 말씀. 잠시 예비스타 사실 짠하는 뮤지션 서바이벌 힘든 싱어 청취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김무진 또는 진영
이렇게 적어서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가기 전에 두 분 혹시 이제 개인기를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하러 읽어? 바로 시작하자고 그러지. 왜냐면 이거 쓴 예. 사람의 의도가 있잖아. 그래도 이건 써줬으니까 읽어드린 거예요. 예. 6226님께서 효자아들 김무진 가수 항상 응원합니다. 아, 효자아들이신가 보네. 네, 어머니하고 같이 삽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 씨입니다. 두 번째 곡은요? 아, 최윤아 선생님의 애정의 조건이라는 애정의 조건. 네, 듣겠습니다. 진영 씨가 두 번째 곡으로 부릅니다. 애정의 조건.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말없이 떠나버리고 미어오는 시련 속에 서 있어도 나는 울지 못하는 작은 사람 가슴엔 언제나 겨울바람이 사늘히 불어와도 꿈을 꾸는 작은 새 때로는 그리운 마음에 쓸쓸히 눈물 치지만 때로는 추억에 젖어 잘 들었습니다. 아, 간주의 그 색소폰 연주 아주 근사하죠. 네, 네. 어, 네. 진짜 연주가 확 와닿습니다. 진영 씨 맨 처음에 앞에 가사가 뭐죠? 사랑은 잠시. 아, 뭐, 본래 목소리가 그렇습니까? 오, 목소리가 색소폰 못지않습니다. 여보세요. 뭘 보세요? 색소폰이 아니고 색소폰이라고 하는 거. 아무거나 해요. 뭘 아무거나 해. 맞춤법 제대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4890님 목소리가 섹시하시고 매력적입니다.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반편지님께서는 최윤아 씨 버전도 좋은데 진영 씨가 부른 버전도 좋네요. 예. 역시 최고입니다. 해주셨고 예. 역시 나오네요. 김광기님께서 예. 색소폰 소리 죽입니다. 해주셨는데 김광기 청취자는 노래보다 색소폰 소리가 좋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뭐예요? 아, 그러니까 네? 노래보다 색소폰. 색소폰을 예, 연주하시는 분이셔서. 아, 아 김광기 청취자분이? 네네. 어떻게 아. 아세요? 예. 오~ 저희 팬분이시죠. 진영 씨도 아, 좀 불렀네. 안 네. 부른 줄 알았더니. 백두산님께서는 진영 TV 매주 수요일, 일요일 밤 아~ 8시에 밤나비 글로벌 고품격 피아노 진영 TV 라이브. 아, 야, 진영 TV 유튜브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고품격 피아노라니. 피아노 연주합니까? 아, 피아노 치면서 노래합니다. 진영 씨가? 유튜브는 예. 일구행대 한번 출연하셔야겠는데요? 어? 이분 피아니스트예요. 네. 전 영광이 네. 피아니스트. 따라단 딴딴 고구마 3년째예요. 피아노 싹 닦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수분 예. 김은희 씨 두 번째 곡 준비 어떤 곡 하셨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김은희 씨 무대입니다. 여러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박수.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불타올라요. 눈물마저 빙도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 가기 전에 그대와 둘이 밤을 지새며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있는 여자를 만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 올라요. 눈물마저 빈도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 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대와 둘이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네, 김민희 씨 두 번째 노래였습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문자 읽어주세요. 6226님께서 광주에서는 머무르기는 너무 아까운 김무진 가수 중앙 무대로 가자. 지금 유튜브 문자창이 저 보라색으로 해서 전부 김무진 씨 팬들인가 봐. 네. 막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무궁무진 팬클럽
어, 무궁무진 팬클럽 이름이 무궁무진이구나. 예, 전국에 예. 한 15,000명 있는데 오늘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망입니까? 예, 실망입니다. 예. 윤세호님께서 김무준 씨 목소리가 서른도 목소리 같아요. 네. 신나는 라이브 짱 해주셨고요. 남김영님께서 김무준 짬밥이 있네요 네. 해주셨어요. 연륜이 있다. 네네네. 1358님께서 1번 김무진 두레박 인생 노랫말처럼 밀어주고 당겨주듯 우리 무궁무진 가족님과 15만 파킨슨 한우들과 함께합니다. 끈끈하게 오래오래라고 오, 보내주셨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15만 파킨슨 한우들 함께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뭐 7월 1일자로 네. 어, 파킨슨 병 네. 그 뭐냐 홍보대사를 제가 임명받았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시구나. 지금 이제 우리 전국에 한 15만 정도 한우들이 계세요. 아, 파킨슨 한우들이 네, 계시는데 그렇게 많이 계십니까? 어, 지금 한 지금 우리 서울에 네. 한 600명 정도밖에 지금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1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면은 네. 정식적으로 어, 대한 파킨슨병 그 협회에서 예.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 아직 가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이제 라디오 방송이나 뭐 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파킨슨병 지금 이제 들어오신 우리 저 송송 회장님 계시는데 예. 송송 우리 저 무궁무진 팬클럽 회장님이 지금 실제로 환우십니다. 아. 그래서 저 환우 우리 송송 회장님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알겠습니다. 예. 예. 홍보 대사를 맡게 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씨, 네, 저 오랜만에 한번 좀 넉 달 만에 심사평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디 가능합니까? 아니 근데 네. 뭐 가능하고 안 하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더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두 분이 어 연륜이 있으시니까 노래를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부르신다. 특히 김무진 씨는 네. 그 나이가 더 많으시잖아요. 사실 한참 선배님이신데 연륜이 있으시니까 여유가 있다 좀 노래. 네. 그 노래 하시기 전까지는 뭔가 조금 긴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노래 역시 가수는 노래할 때가 좋아요. 뭘 봐요? 지금 심사평 하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죠. 아니 심사평하는데 나이가 왜 들어가? 네? 연륜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게 심사평 연륜이 네. 있다는 그리고 게 그리고 보컬 자체가 네. 어 기본 자체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 소스가 좋으면 뭐 어디에다가 뭐 팝을 넣던 락을 넣던 브루스를 넣던 알았어요. 네, 여기까지 듣고 자, 소스가 좋다.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내가 자,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진영 씨 오늘 아쉬운 거 없었는지요? 아 매번 아쉽지만 30초씩만 얘기해 주세요. 네, 매번 아쉽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항상 긍정의 마인드. 네. 진영 씨 그게 저는 멋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네. 이어서 김무진 씨 아쉬운 점이라든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아니, 저는 이제 처음 뵀을 때 우리 최일구 선배님이 야 가수가 누구야?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까 밖에서? 해가지고 예, 네. 그런데 아 깜짝 놀라서 제가 긴장을 했거든요. 아까 때리시려고 그러셨죠. 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다녀오시죠. 내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방송 전에 걸 얘기하시네. 그래서 어. 그래서 빨리. 얘기해. 아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방송을 같이 진행해 보니까 굉장히 네. 누가 누구를 진행해요 지금? 아니 우리 또 진행자님이 아 아까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아, 더 쫄았구나. 네, 쫄았죠. 제가 쫄았어요. 편하게 네, 해주시려고 네. 이제 유명디가 말씀하신 네. 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해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 서바이벌 힘든 싱어 결과 발표합니다. 청취자 50, 제작진 50% 합쳐 우승자 뽑고요. 넉 달 만에 하는 거라 오늘은 더욱 설레고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두 사람 모두 1승에 도전하게 되는 거고요. 승자의 곡이 선곡됩니다. 끝에 본인 노래가 나가는 겁니다. 김무진 대 진영, 진영 대 김무진. 자, 김태발 씨 발표하세요. 아, 진부는 곧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 안 하셔도 된다는 그래, 말씀을. 오늘 처음 네.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긴분은 그렇죠. 2승이고 다음 주에 네. 진부는 패자 부활전 또 나오죠. 우승자한테 이거 왕관 씌워드려야 되는데 일구행비 왕관 혹시 보셨어요? 내가 팔 보관하라 그랬죠. 어디 갔어요? 프로그램 힘들어서 팔아먹었나 보네. 아 지난번 3월 15일 마지막 할 때 네. 제가 어떤 여자 가수분한테 드렸어. 아 세봄 한봄 한봄 씨. 그 사와 이제 니가. 한봄 씨 연락 좀 주세요. 아 도로 가져오라고? 어, 갖고 와 다시. 자 오늘의 우승원 누굽니까? 와 오늘 정말 치열했거든요. 진영! 아 축하합니다. 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어머 무슨 일이야. 자 축하합니다. 어. 우승 소감 들어볼게요. 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너무 막강하셔서 오늘, 네. 아,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날이구나. 예. 아 기분 좋으시죠? 오늘 시원한 네. 엄청 시원한 날이고 기분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김무진 씨도 청취자 운영 문자 많이 보내셨는데 아깝게 승리는 놓치셨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승리를 못 떠나서 이렇게 또 우리 허리케인 우리 또 힘든 싱어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 뵙고 우리 또 제일고 진행자 네. 우리 김태현 짧게 작가님. 좀 해주세요. 짧게 네.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예. 좋은 추억이 태자벌전에 조만간 또 나오실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뵙는 걸로 예. 하고 자 그래서요 오늘 끝곡은 챔피언 된 진영의 밤나비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문진 씨, 진영 씨 감사하고 힘든 작곡 김태발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